사는 나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조금 받치는 느낌. 잘 좀 봐주십시오. 이번에 좀 흉작입니다 이렇게. 아 회식 잘했어? 그래 오빠 왜 회식을 맨날 안 와가지고 단체 사진에 오빠만 없잖아. 무슨 상관이야? 없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합성이라 돼 그러면. 재미없었겠지 뭐. 형 스타일은 아니지. 내 스타일 아니야. 계속 마피아 게임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무슨 마피아 게임? 형이랑 마피아 게임 진짜 안 어울린다. 오빠 내가 곱창집에 갈 테니까 거기서 마피아 게임 한판 하자. 나 오빠랑 좀 해야겠어. 싫어. 안 받을 거야. 마피아 게임을 다 40 넘어서 무슨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에이 뭐 마피아 게임. 그럼 마피아 40 넘어서 마피아 게임을 저 오빠가 뭐가 돼? 대장이잖아. 얘 대장이잖아. 대장이니까 하는 거지. 마펠레도 해. 사회를 참 잘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있는 거지. 그러고 사는 거야. 야 로벨 은퇴했냐? 아니 거기서 미넨에서 은퇴한 거지? 리벨이 은퇴한 게 아니지. 미넨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한 거지. 댓글 중에 너무 어이없는 댓글 하나 있더라고. 갈수록 늙어가는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로벨은 갈수록 늙어가는 것 같아. 아 당연한 댓글 달았어. 누구나 늙어가지 갈수록. 그러니까 저도 택배 지금 갖고 올까요? 가져와. 응, 응. 갖고 와. 네, 갖고 올게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TMI. 겸사 겸사. 팬만 들. 이거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서핑이요. 야, 저기 의야. 이거 좀. 야, 너 이거 지금 자막에 자막 좀 정용국 연은 넘어간 거 아니냐? 기다려봐. 야 일단 봐봐. 아니야. 보자 봐. SBS 파워 FM 100.7. 배성재 이태 위드 정영국 형은 넘어간 거 아니냐? 아 정영국 형이 뭐야? 오자마자. 원래 이화현이어가지고. 야. 아니. 진짜 지난번에 이화현이었어.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니까 용국 형한테 화 많이 났네. 그냥 터진다. 그냥 터져. 좋아한대. 야 그냥 터져 이거. 야 정용국년은 뭐니. 자 오늘 정용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예요. 아, 자 현재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선물 하나. 와. 지난주에도 못 왔잖아. 그러니까 못 왔지. 아 뭐 이런 걸 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실어봤던 신발 중에 제일 편해. 설명을. 어 되게 편해. 편해서인가. 편해서. 빨간 거 아니야? 아니야. 색깔이 편한 게 아니겠지. 어. 착용감이 편하다고. 형이 지금 쉬는 거 아니야? 맞아, 커플이야. 뭐 신고 왔어. 오! 난 이게 특별해 있어. 어, 진짜 좋아 보인다, 근데. 신어봐, 일단 착용감이 기가 막혀. 몇이야, 사이즈? 75. 아, 맞아? 맞지. 90도 끼가 들어가면 끼. 오! 맞아. 와, 이거 진짜 편하다. 그래, 얘기했잖아, 바로. 이거 이제 또, 양말이 또 있네? 센스 있게 하나 갖고 왔지. 이런 애들 꼭 긴 양말 신고 다니는 애들 있어, 이런 애들. 오, 이거 되게 편하다. 그래, 근데. 편하다니까. 대박이네. 내가 이거 직원들 다 사줬어. 완전 편하지? 내가 신어본 신발 중에 제일 편하더라고. 오. 괜찮네. 그쵸. 예쁘다. 깔끔하네. 와, 이 신발입니다. 안 보이겠다. 어, 빠져보네. 커플. 난 이거 신발 두 개 있다니까. 가게에서 신는 거 하나, 그냥 신고 다니는 거 하나. 공식 선물은 못 갖고 내렸어. 떨어뜨릴까봐. 아, 그거 위험해. 살짝 볼 발이 넓어도 좀 늘어나서 괜찮다. 그니까. 와, 이거 진짜. 자주 신게. 아, 나 그때 운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배템 보려고 딱 했는데 태진이 있는 거 있더라고. 그래서 딱 틀었다? 근데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 가게까지 가려면. 한 5분 남았나? 뭐 잠옷도 선물하고 있더라고. 어, 그것도 끝났어. 아, 너 무슨 내용이 몰라 그랬지. 선물하다 그냥 끝났어, 내용이. 앞에만. 길어가지고. 잠옷 입냐? 잠옷? 아니, 바지 안 입었지. 아무것도 안 입겠네. 너무 예쁘던데. 그게 예뻐? 응. 남자들은 잠옷 안 입고. 근데 내가 그때 너무 그 전두환처럼 입었어. 그지? 무슨 얘기야? 전두환 그 죄수 입었을 때처럼 입었다. 밖에 빼고 입었어야 되는데 집어넣고 입어. 그것도 투피스지. 아 나중에 그, 그 누구야 썸네일 만들고 보니까 그거더라고. 아 웃긴데? 무슨 얘기 나지? 아 그리고 이거 제1교포 청취자분이 우와 보내주셨어요. 일본에서 국제택배가 왔는데
배텐들은 지 1년이 되는 제1교포입니다. 고릴라앱 덕분에 일본에서 배텐 본방을 매일 청취하고 있고 여기 예. 보세요. 일본에서도 본방을 듣는데 여러분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어? 본방을 좀 들으시란 말이야. 생록방은 일본에서 카카오 TV를 못 보는 관계상 아 일본은 카카오가 안 되는구나. 실시간으로 못 보고 동영상을 올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유튜브로 체크합니다. 매일 밤 일하며 너무 즐겁게 듣고 있고 행복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배디에 생신 당일에 맞춰 보내드리고자 했는데 예정대로 물건이 안 와서 늦었네요. 텀블러와 소주잔 그리고 감자칩입니다. 뭐야 나야 나 미안해 알았어 왜 화내려고 그래. 텀블러와 소주잔은 니가타현 스바메시에서 생산됐습니다. 스바메시는 일본 최고 수준의 금속 연마 기술로 유명한 지역이며 애플의 아이팟 커버 뒷면 경면 처리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초기 아이폰 그 뒷면 세라믹 그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그거 좋다고 감자칩은 배텐 식구들과 나눠드리시고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 때 보내드려서 죄송하다. 감자칩? 감자칩은 어디 한 거야? 감자칩은 후쿠오카? 아, 근데 거기 밖에 없네. 이나중 탁구부 아시나요? 비참해서 땅파도 이야기 들었을 때 두더지 코스프레하는 마에노가 떠오르네요 하면서 이나중 탁구부 추억의 예. 여러분 모습이죠? 땅파도 예. 자, 일본에서 이거 들으시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가 성함은... 읽는 동안 댓글 올라오고 있었어. 거기서 이걸 왜? 아 이게 그러니까 아이팟이랑 아이폰 3 뒷면 오 바닥바닥하다. 우와. 오 여기 맥주 맛이 진짜 시원하겠다. 이런 거는 잘 닦아야 돼. 오 빛나. 어. 장난하게 빛나는데. 잘 닦아야 돼. 아 경면 처리한 게 이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건가 보다. 그지. 아이팟 뒷면이 되게 맞아, 이렇게, 예뻤잖아. 네. 아이폰 나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되게 반짝거리는데? 오 진짜 시원해 보인다. 그지. 어 덮어도. 보통 저런 밀가루 급식소 컵 늘린 거 아니냐고. 그 휴게소 컵. 아, 어, 이게 소주잔. 예. 야, 분위기 있다. 그니까. 어우, 진짜 반짝반짝한 거울이네, 거울. 그거 닦아야겠다. 여러분, 거울. 예. 여러분 얼굴 보세요. 안에 금색이 이쁘네. 그니까. 잘못 보면 보온병 뚜껑 같은데요. 예쁘네. 보온도시락 뚜껑. 한 잔, 하나 보내신 거니까 혼자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지? 감사합니다. 감자칩은 거의 뭐 생일이 기념일인데 지금 국가 행사 날인데 뭐 지금 뭐야 감자칩 나눠 먹어야지 무기적이다 어, 네, 우유는 여기 많아 아 정영국 형께도 이런 걸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유였다 제 모두 제 이사가니 너 이사가 감사합니다 어 우유가 왔다 와 이건 되게 이쁘다 근데 뭐야? 왜 알아? 지금 2만원 박스를 두고 줘봐. 이사 간 줄 알았잖아. 감사합니다. 우이야. 네? 일본에서 감자칩이 왔어. 이거 먹어봐. 승현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지금 먹어보시면 미친 듯이 먹었어요. 감자칩. 어, 전에도 보내주신 분인가 본데? 그 쫀득이. 트위즐러 야. 더 보내드려요. 뿌띠피디님. 뿌띠피디 뭐야? 이거 오빠 건데? 하나는? 뿌띠피디님. 존노자키 언니, 우희 작가님과 나눠 드세요. 아, 나 어, 이거 이렇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우희야. 과자가 잔뜩 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건 지금 또 그 아나운서 팀의 새로 리클라이너 소파 생겼는데 그 앞에 나 놓고 같이 먹고 있어요. 맛있다. 어 맞아 소파 업그레이드. 끝띠 음식은 뭐지? 아, 끝띠 TV는 뭐지? 누나가 찍어준 사진에 하나 제가 표정지 이렇게 찍은 게 있더라고요. 아 끝띠건이 그 짤? 네 그 짤. 아이 좋습니다. 누나 올렸잖아. 그거. 자, 오프닝 들려드릴게요, 앞에다. 야, 3, 그저께 보헤미안 에피소드 봤는데 1. 재밌더라고. 울었지? 슈퍼. 김종국 명언.
사람은 더 좋아하는 사람인을 주인이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안 울었어? 우리는 어둠없이 주인인가? 나로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왜 울어? 먼저 그 웸블리로 이렇게 카메라가 관중 위로 훑고 지나갈 때 거의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어? 남들이 오면 팀 멤버인 줄 알아. 그럼 왜 울어 자기가? 와 진짜 오바다. 보레 보고 울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울었어? 아니야. 난 재밌게 봤어. 와. 그리고 안타깝다. 안타깝다. 나 저번에 비행기에서 또 보느라 또 볼 때 울까봐 걱정하면서 봤는데. 아 진짜. 갱년기. 아니 그 딱 그 웸블리로 갈 때 완전 슬픈데. 웸블리는 토트넘이지. 나 뱃살이 바꿨어. 킹 걸로. 콘스타티나우로 바꿨어. 야 천재들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대매. 낙부를 볼 줄 모르는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역시. 자 오프닝 멘트 가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6월 1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김종국 명언. 원래 사랑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늘 죄인이다. 네,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떠올리면서 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멋진 말 같긴 한데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 보면 누군가를 짝사랑만 해왔던 배텐러들은 네, 종신형 혹은 밸런스가 아예 무너진 거니까 그냥 무죄일 수도 있고 그죠? 죄인이라도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모범 시민들로 그냥 끝나는 것이 더 슬플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극단적인 거죠. 사형 아니면 완전 무죄. 네. 자, 아무튼 배텐을 듣고 있을 사랑의 죄인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사연은 수요일 비참 코너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문을 열겠습니다. 곱 로몬, 용국스님 정용국 씨와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 잠시만 기다리시고 토요일은 고민 상담 코너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사소하거나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고민 환영합니다. 토요일 게시판에 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한 줄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하시고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덥다. 그렇죠. 오늘이 좀 습한데 기온이 낮아서 에어컨을 안 틀어준 것 같아. 공조를. 이런 여기 날은 약간 돈 월세 빌린 고시원 느낌 나. 잘못됐어 지금. 오늘 같은 날이 원래 더워. 습한데 에어컨을 안 틀어. 기온이 낮았어. 밖에 지금 비와가지고 약간 싸늘하거든. 너무 추운 줄 알았는데. 춥다고? 응. 나이 때문에 그래. 형 겉옷을 벗으래. 굳지네. 스누피? 벗으려고 빌드업한 거 아니야? 결혼식 사회부가 받은 거예요. 짱구야? 응, 돈으로 주지. 귀엽다. 짱구랑 구찌랑 콜라보를 했어? 제가 일본 가서 할거 같더라고. 이거 사연 첫 번째 거 하자. 아, 네네네. 아, 요새 집이 그걸 보고 있어. 딱지 끊겼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거 스티커는 띄었니? 야, 몇 개를 띈 거니? 몇 개를 띈 거야? 아우, 과태료 많이 나왔네.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억제기가 꼭 필요한 게스트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네. 잘 지내시죠? 아, 예, 저요 똑같죠. 네, 네, 잘 지냅니다. 똑같으시고 살 더 빠지셨고 그렇게 됐네요. 네. 못 보던 사이에 달순의 옥상에서 저희가 배텐 회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안 갔으니까요. 안 오셨더라고요. 약간 그 음주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뭐 안 가려고 안 간 건 아닌데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 너무 격식 있어 자리가. 저희 격식은 없어요.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어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아. 마피아 게임 이런 거 싫어하시죠? 나이 40 넘어서 무슨 내일 모레 50인데. 정욱 씨는 왕게임만 좋아하시죠? 아 좋죠. 네. 너무 재밌어. 네. 저희는 마피아 게임, 그다음에.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왕게임은 둘이 해도 재밌습니다. 내가 왕, 네가 신하. 네. 자, 아무튼 다음 회식이나 MT 때는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6월에 새로운 계획 있으신가요? 6월이요? 네. 7월을 잘 맞이하자. 그 정도? 제일 좋죠. 음흠. 네. 안전하게. 저는 괜찮습니다. 무사히 넘어가시기 바라고. 네네. 자, 홍민정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뚠티를 열심히 입고 다니는데 용국수님은 왜 안 입으시는 거죠? 응? 창피한가요? 뚠티요? 네. 뚠티가 뭐지? 저희 그 청취자분이 네. 저를 이제 그려주신 아~ 무지개 새끼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집에 있어요. 한번 입으세요. 한번 입어봤어요. 네. 한번 정도. 입고 다시 걸어놨어요. 걸레로 씁니까? 아니에요. 걸어놨어요. 기억 속에 삭제? 아니, 삭제는 아니고 겨울 외투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요? 네. 배텐 굳지니까 한 번씩 또 인증도 해주셔야 되고. 예. 아, 용기 필요하네. 네. 반팔티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계절이 딱 입기 좋죠? 여기 너무 강제성 있다. 사이즈는 맞아요? 사이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으세요. 힘들다. 아, 저희 여자 게스트분들이랑 또 그거 힘들어할 만한 분들도 다 입고 인증도 해주셨는데. 다 입었어요? 예. 약간 여름 성경학교 느낌 나네. 그렇죠.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단체티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꽈티 이런 느낌으로. 나랑 안 맞아. 네. 자, 참고하겠습니다. 네, 홍민정님 그 여성분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하고요.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고요.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용안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이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연애 고민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람도 실루폰 없다고 물어본다. 아우,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도 듣기 싫다, 저거는. 박재호님의 연애 고민입니다. 사귄 지 이제 10개월 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싸인 저와 달리 여자친구는 워낙 인싸라서 결혼식에 부를 사람은 넘쳐나고 결혼식 뒤풀이도 생각 중입니다. 저는 가족을 제외하면 예의상 올 직장 동료와 몇 고딩 친구 말고는 딱히 올 만한 사람이 없네요. 하객 알바를 불러야 할지 미리 난 친구 없다고 고백할지 고민입니다. 야, 이게 고민이에요? 하객 알바를 부른다? 네. 전 솔직히 이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객 알바? 네. 네. 예식이 시작이 됐는데, 앞에 하객이 합쳐서 1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 입장하는데, 뒤에서 하객이 한 200명 입장하더라고, 동시에. 그리고 와서 싹 앉아있다가 싹 빠졌어요. 200명을 동원하면 얼마나 되나요? 앞에 관광버스가 한 3대 정도 있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그냥, 최고였던 건 뭐냐면, 아, 박수를 너무 잘 쳐. 아, 호응이 좋다. 너무 좋아. 네, 근데 신랑이나 신부 이름을 몰라. 오! 계속 쳐. 그래서 신랑 쪽이야, 신부 쪽이야, 그냥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네, 하객 알바. 아, 그렇죠. 사람들이네요? 예,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그분들에게는 일당을 드리고 식권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일단 뭐 식사도 꼭 하고 가시고 우리 함성이 약간 야구장 함성 느낌 나요. 아. 보면서 이 콘서트 느낌 나는데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본 입장으로서는 저 정도면 부를만하다? 부를만하다? 괜찮다? 아, 그건 사회자 입장이고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복받는 자리인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아직까지 계시는데 그렇게 막 환호해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사진을 아무도 안 찍어. 뭐. 모르니까. 아. 네. 근데 사진 찍을 때 들통나잖아요. 네? 아무도 안 찍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누군지 몰라. 오! 계속 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갔더라고. 그 네.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이제 뒤에 와글와글 서 있고 그 앞에. 아니, 그런 거 말고 신랑 신부 입장하고 막 이럴 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 폰으로. 네. 뭐 축가 부를 때 막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찍어요. 아, 그럼 이제 하객 알바도
그런 것들을 그 대행사에서 요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라. 그 통로 쪽에 앉으신 분들 예, 좀 올리고 입장할 때 이것 좀 찍으시고 예. 예. 그게 봤을 때 약간 좀 부자연스럽긴 했는데 제가 본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다. 부를만 했다. 아, 옵션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디테일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당 보통 얼마 정도? 모르죠. 이게 비용이 엄청나겠네. 100명만 불러도 예. 7만 원? 근데 시간이 1시간이 안 돼요. 예식이 길어봤자 30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랑 입장할 때 들어오셨다 그랬으니까 예. 끝나도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식사 다 제공되고. 채팅창에 지금 네. 가격대를 아는 분들이 많네요. 혹시 주말에 저희 청취자분들 나갔다 오시나요? 단가 3... 2, 3만 원이라고. 네. 식사까지. 3만 원에 식권에 20분. 20분 안에 끝낸다고. 꿀알봐. 꿀알봐. 네. 20분만 앉아있다 나오면 돼요. 1시간 내내 앉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옷은 다 갖춰 입고 왔어요. 정장이나 뭐 이런 걸로. 예. 아, 하객 느낌, 하객 패션은 또 옵션이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에 맞는 복장을 입고 오셔서 누가 봐도 자연스럽다? 연령대에도 그러면 이제 그 영화에서 길 엑스트라 이제 배치하듯이 예. 분포도 고르게.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있으면 예. 굉장히 축복받은 예식이에요. 사람들 잘 모르니까 다음 예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봤을 때 막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안 해. 서로 모르니까. 그리고 신랑인지 신부인지 몰라요. 아 그리고 사회자는 정말 좋다. 호응이 있으니까. 네. 원래 결혼식 사회가 은근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들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이제 축복하는 분위기고 또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오니까 그렇죠. 막 리액션을 크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흐뭇한 리액션밖에 안 나오는데 조용하게 지켜보는 느낌인데 여기는 같이 축제 분위기라서 아 거기는 떼창 분위기 된다. 그렇죠. 우차사 리액션. 그런 거 나오죠. 우 이렇게 나오죠. 네. 방청객 알바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같이 뛰는 분들도 있겠네요. 비슷비슷하긴 한데 진짜 그분들도 약간 프로라서 예. 필요 없을 때는 안 웃고 환호할 때 같이 환호해주고 끝나면 민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갑니다. 좋죠. 프레드 머큐리처럼 에요 하면 네. 받아주시고 에요 받아주시고 right. 사회자는 진짜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분위기를 위해서는 좋다. 가격은 많이 든다. 너무 사회자 입장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전 신부가 아니니까요. 얘기하는 거지. 사연이 뭐였지? 어쨌든, 아싸인 박재훈님이고요. 아. 여자친구는 인싸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 것 같다. 근데 여기 이제 그 기울어진 결혼식장 느낌이 나는 게 싫어서, 신랑 측, 신부 측 보통 이제 양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좀 채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뭐 10개월이 됐는데 친구 없다고 고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요, 이미. 여자친구 알고 있어. 아, 제 친구 없구나. 바로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일부러 가가지고 아, 친구가 없어. 부를 사람이 없어. 알아. 아,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굳이 뭐 작은 데서 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보통 축가나 그 식장이나 이렇게 웨딩 촬영을 할 때 그렇게 맞춰주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도 아니고 보통 신부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좀 더 멋있는 웨딩홀, 웨딩드레스, 축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해주는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돼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 친구가 없고 부를 사람 없다 그래서 아 이걸 좀 사람을 안 부르고 가족끼리만 하는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신부 측에서 그 정도 많은 하객이 오면 또 벌이가 괜찮아. 축의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친구가 없다는 이유를 빌미로 해서 하지 말자 작게 하자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남자들 상관없고 남자들은 육교에서 결혼해도 돼요. 무슨 상관이야. 뭔 소리예요. 낚시터에서 결혼해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남자가 신경 안 쓰니까. 저는 신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좋고 본인이 거기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보통 뭐 좌측은 신부 측, 우측은 신랑 측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앉죠. 입장 형식적으로. 통로를 기준으로 네. 해서 네. 그거를 좀 터가지고 그냥 뭐 허례허식 없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규모를 작게 잡고 하객 알바를 안 부르는 네. 게 어떨까요? 저한테도 이렇게 몇 번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 쪽이 약간 비율이 안 맞으니까 알아서 좀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 일단 멘트를 시작을 하죠. 앞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으니까 신랑 측 신부 측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으셔서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서 앉아요. 끝. 알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자 어쨌든 추천? 저는 뭐 추천까지는 아닌데 알바를 부르는 거 솔직히 뭐 가식적인 행복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신부를 위해서 본인이 부를 사람이 많이 없다 해도 전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행복하고 좀
멋있는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없죠. 신부 측에 친구들까지 못 오게 하지 말고 규모는 유지하고 그리고 신부 측 하객이 많아야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래요? 확실히 부케를 던지거나 이럴 때도 확실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죠. 네. 자, 알겠습니다. 고민이 아닙니다. 사회자도 뭐 하객 알바가 오면 유재석 체험 가능. 아, 너무 재밌지. 손끝 하나에 바로 다 반응. 그래요? 네, 전부 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재호님께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들어보겠습니다. 주례사 같네요, 곡. 그러네요, 느낌이.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사랑의 완성체가 결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신부님이 원하신 대로 해주셔야 순탄하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춰줘야죠. 네. 이런 거는. 채팅창에 성재현 결혼할 때 우리도 불러줘. 우리 파수가 간다. 네. 주례는 곱창 아저씨에게 맡기면 되겠다. 제가 주례를 하라고요? 사회가 아니라? 잘못됐네. 네. 네. 그렇군요. 요즘 솔직히 결혼 시즌이라서 요즘에 결혼식 진짜 많잖아요. 사회 봅니까? 없어요. 행사가. 그때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 이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보통 이제 뭐 건달들 행사를 많이 가니까 네. 똑같아요. 알겠고요. 앞에 한 8명. 자, 10만 파수가 간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형, 우리는 밥만 먹고 올게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파수들의 그, 한 끼 줍시오. 아니, 오시는 분들도 이 식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부러 많이 안 데려오고,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 정도만 먹고 갈게, 이런 느낌이고, 축의금만 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 네,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형, 우리 부르면, 축가로 개똥벌레 불러줄게. 친구가 없네. 근데 확실히 결혼식 분위기는 사회도 사회인데 축가를 잘하는 게 좋더라고요. 축가가. 가끔 이제 가수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자기 노래가 꼭 아니어도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사람들이 같이 막 손 흔들고 카메라 찍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신곡은 그렇죠. 신곡을 거기서 발표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남의 결혼식장에서 신곡 발표?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한두 번 나오셨겠죠. 네. 근데 사람들 잘 모르잖아. 그걸 혼자 계속 불러요. 거기서 발표한 건 아니겠죠. 발표를 아닌데. 거기다가 음원을 발표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 하다가 이제 카메라가 하나씩 내려가죠. 이게 뭐야. 쇼케이스예요? 뭐 결혼식장에서 신곡을 얼마 전에 냈는데 핫한 분 아니겠어요? 신곡을 냈으면 핫한 분이 와서 이때니까 제일 유명한 노래랑 신곡을 부른 거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네, 참고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애 고민 끝났습니다. 연애 고민은 다음 주에나 해결 가능하고요. 한 주에 딱 하나씩만. 자, 김성현님의 고민입니다. 생애 최초로 소개팅을 할 예정인데 밥 먹고 차 마시는 것까지는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영화 보는 거 딱히 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고 술 마시러 가면 괜히 취하고 주정 부릴까 고민이고 소개팅에서 뭘 하면 뻔하지 않고 여자분이 흥미로워하실까요? 소개팅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남자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다. 네.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자분을 많이 안 만나보셨다 느낌에 이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이 자꾸 뭘 하려 그래. 어딜 자꾸 가야 되고 이분을 데리고 또 어딜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조급해 보이거든 사람이. 네. 근데 영화를 안 보시는 건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아니 그걸 떠나서 요즘에 소개팅에 네. 스타트하고 네. 딱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코스 다 취소하지 않나요? 취소는 안 하고 네. 줄이지 단계를. 그러니까. 단계 5단계였는데 밥을 먹기로 했으면 밥 정도는 먹고 차도 그다음에 마시죠. 차는 안 마시죠. 아예 마셔줘야지. 그래요? 빨리 마시지. 아이스. 원샷? 아이스로? 10분 만에.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친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지. 거기 가야 되니까. 네. 거기 가야 되니까. 습관성으로 치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소개팅이면 요즘에는 사진도 다 보고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다 정보를 네. 다 알죠? 하지만 네. 워낙 필터들이 잘 돼 있어서 속죠. 그렇죠. 많이 네. 속죠. 저만 봐도 지금 배텐 그 생록방 카메라가 워낙 그 광각 렌즈여가지고 이거 보고 있다가 호샤시? 저보고 속았다는 분들 많아요. 과학이 발달이 거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잠깐만요. 전원이 없다는데? 배터리 전원. 이거 왜 안 돼? 연결이 안 돼 있나 보네? 저거 꽂아라. 저거. 아하. 큰일 날 뻔했네. 터질 뻔했다.
여러분, 베테는 안전합니다. 나 좀 챙겨,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전원이 나가면 끝이야. 아까 정형공연이라 그러질 않나. 이게 뭐야 이게. 과학이 발달이 거쳐서 없는 거고. 잠깐만요. 과학이 발달이 거쳐서 없는 거고. 보고 있다가 저보고 속았다는 분들. 과학이 발달이 거쳐서 없는 거고. 국년이 형. 국년 스님 이게 딱 붙는데? 어, 이게 딱딱 붙는다. 어, 국년 스님. 딱딱 감기네. 국년 스님 딱 붙네. 어디 주태 스님 같은데? 어. 국년 스님 거의 막 고기 한 30년 안 드신 분 같은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선배 어플 아. 사진 보정된 것까지네. 떴다는 분네. 과학이 발달이 거쳐서 없는 거고. 과학이 발달이 거쳐서 없는 거고. 곰년스. 앞에 들려드리면서 갈게요. 제재가 심해졌네. 아, 이거 보고 있다가 저보고 속았다는 분네. 과학이 발달이 거쳐서 없는 거고. 근데 보면 이게 그 외모도 외모지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나갔기 때문에 밥을 먹고 약간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만약에 얘기하는 분위기가 좀 재미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듣는 사람도 리액션 별로 없고 그럼 이제 주변의 동원력을 이용해야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재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가서 나 오늘 이제 소개팅 했는데 친구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본인이 못한다고 하면 친구들로 하여금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괜찮다고. 친구들을 섭외하라고요? 소개팅에?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어요. 근데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실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여자분이랑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이야기거리 할 게 없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 할 게 없죠. 그럼 이제 제 친구들 잠깐 있는데 얼굴 한번 뵈러 갈래요? 그럼 이따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 없거든.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그런 분위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창에 이걸 메모해 말어 라고 굉장히 아니, 저는 의심하는 분들 있고. 이게 보면 이제 김성현 씨께서 남겨주신 사연 중에서 했던 말이 괜히 취하고 주정 부릴까 봐 고민이다. 이런 경우로 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술이 이제 벗삼아서. 제가 보기엔 주정 부릴 가능성이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첫 만남일 때. 아니 근데 이제 그 주정 부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자분이 봤을 때 뭐 귀엽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까는 되게 뭐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술을 먹고 보니까 이 사람 좀 괜찮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본인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 사람한테 좀 약간 다가갈 수도 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김성현님을 지금 네. 벼랑으로 안내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떨어지겠죠,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주정 부릴까 고민인데 술을 마음껏 드시라고 하신 거죠. 아니, 근데, 봐봐요. 친구들을 섭외해가지고, 무슨 우차싸도 아니고. 아니야, 이게 근데. 그녀를 웃겨라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소개팅을 많이 안 해보셔서, 이렇게 약간 되게 겁내시는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여자분도 뭐, 싫은 내색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근데 이제 괜찮은데 어떻게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술 한잔 하실래요? 가볍게? 술을 마셨어요. 갑자기 박력 있게 저 그 SBS 드라마처럼 초면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 죄송한데 소개팅을 해본 지 몇 년 되셨어요? 저요? 네. 16년 되지 않았나? 여러분 걸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걸 좋아할 수 있다니까 질질 끄는 것보다. 16년이면 거의 지금 2003년?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네. 예. 아니 연애 자체를 오래 하고 계신데. 예. 예. 몇 년? 90년대 아니에요? 아니 20년은 안 됐어요. 아 20년 안 됐다. 20년은 안 됐어요. 예. 아... 이거에 그러니까 어디서 얻어걸릴지 모른다니까. 2002 월드컵은 전입니까 후입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2002년 정도. 예. 그때 이제 추억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해서 나아가셔야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 아,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옛날 뭐 진짜 그 90년대 청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인싸인 분이 초면인데 저희 친구들 한번 보실래요?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요즘 누가 친구들을 초면에 부르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최악의 민폐 아닙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가게를 운영한다.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음식이 맛있다.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잘못된 만남? 네. 많이 잘못됐죠. 네. 친구가 사장님이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일단 뭐 본인이 준비한 게 다 해보셔야 나중에 그녀가 떠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후회가 없다. 아, 술 먹고 용기 있게 얘기해 네. 할걸 그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남자 셋 여자 셋에서 본 상황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이분께 김성현님께 용국이 일침. 그녀는 소개팅에 나오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초짜들한테 많이 안 나가요. 네네네. 아 초짜들한테는 출전 자체가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기대도 안 해.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배리어 천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자 프리스타일의 수치인 불명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노쇼 당했다. 기대를 많이 안 하지 이제. 오빠 괜찮은 것 같아. 뭐가? 그 방법. 방법? 어. 아니 국보 진짜 여자들은 별로 기대를 안 해. 왜냐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 친구들을 부른다고? 어 보여준 경우 있지. 아니 그거 말고. 보통 한 세네 번 본 다음에. 초면 사랑합니다. 초면 사랑 되게 꼬박 좋아하더라. 초면 사랑. 나이 들어서 그래 너. 기특해잖아. 초면에 사랑합니다라는 멘트가 괜찮다고? 아니 멘트는 아닌데 그렇게 딱 느낌 제대로 말하는. 그래, 그래. 말 돌려가지고 뭐 내일 뭐 하세요? 호구 조사 또 시작하지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아. 여러분 베텐러들을 다 믿지 마세요. 이게 우리 소개팅 안 해봤지. 남자들이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말 돌려서 할 때가 있는데 이걸 은근히 불편한 사람들도 많아요. 얘가 날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딱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합니다. 여자 꺼져요. 그럼 꺼지면 되는 거고 거기서 할게요. 미안해요. 가면 되는 거고. 여자가 웃으면 오 괜찮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나보다 용수님은 더 오래됐어. 용수님은 우차사 유니버 쓴 거 아시죠? 네. 상황이 항상 웃겨야 돼. 아, 저 근데 약간 원래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던집니다. 여자친구랑 소개팅 했나요? 아니지. 우리는 이제 그 개그맨 후배가요. 놀고 있는 애들을 꼬셔왔어요. 그래서 탁 나를 불렀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이다 한 7병 마셨죠. 그리고 체련했죠. 아, 아까 그 소개팅 한 친구가 친구들 불러오듯이 친구들을 불렀다? 그 친구들이 날 불렀지. 와라. 어딘데? 그러면 원래 있어. 그 여자친구를 타겟으로 했던 사람 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네. 아니 원래 저였어요. 딱 비워놨어요. 용구가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제 만날 사람 만나요. 그리고 이제 영화 보고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진짜. 영화는 아니지. 네, 영화 볼래요? 그럼 예 그러지. 싫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밌었죠? 그럼 재밌겠지 뭐 그러면 영화가. 영화는 보통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이상한 영화 얘기는 했는데. 아니 그게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이 2시간 정도로 흘러가니까. 영화 보러 갈래요? 싫어요? 그럼 네가 싫은 거 아니야 그냥? 그렇지. 영화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영화로 갈래요? 됐어.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개팅 자체를. 근데 영화는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좀 친해진 다음에 하는 건 몰라도 아니지 영화는. 초면에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먹힌다니까. 되게 유치해 보이죠? 먹혀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2부 들어갈게요. 네. 배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4193님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친한 친구가 자기가 아는 형이 이태원엔 라운지바에서 일하게 됐다고 조만간 같이 놀러 가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라운지바에 어울리게 옷 알아서 잘 입고 와라 그러더군요. 근데요 라운지바에 어울리게 잘 입고 가는 게 어떤 건가요?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시작했다. 저 취준생인데 이것 때문에 옷 사야 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추리닝 그만 입어라. 추리닝은 안 된다. 추리닝 그만 입어라고 한 얘기죠. 잠깐 정의부터 해드려야 됩니다. 라운지바가 뭔가요? 라운지바라고 하면 느낌 자체가 그냥 바 느낌인데 말 그대로 이제 그 라운지도 좀 있고 분위기는 약간 살짝 바에서 단계가 조금 올라가 있는 들어와서 딱 들어오는 순간 어 여기 좀 비싸겠는데 이런 느낌 있죠. 이게 약간 라운지 비싸겠는데 비싸겠는데 그걸 우리는 싸다 비싸다로 판단함을 딱 하니까 딱 오는 순간 어 여기는 무조건 양주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 있죠. 아 양주 먹어야 됩니까? 네 맥주를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단골 그런 분들 왔을 때 맥주 하나 줘요. 근데 처음 오자마자 맥주 클럽이랑 하나. 다른 거죠? 다르죠. 근데 이제 라운지 같은 경우 라운지 바 같은 거 보면 무리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끼리 되게 재밌게 놀아요. 보고 있으면 이제 와 이런 경우도 많고 시끄럽나요? 어떨 땐 되게 시끄럽고 어떨 땐 되게 조용하고 네. 자리에 기본적으로 앉는데 라운지 플로어에 좀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병맥주를 들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분위기 보면 약간 외국 느낌? 비싸다. 저희 그럼 베텐 회식을 그런 데서 하면서 마피아 게임 해도 되나요? 여기는 약간 동동주 느낌이지. 아 그래? 네. 아 이게 시끄러워서 못하나요? 민속주점 느낌이지.
시끄러워서 마피아 게임 안 되고. 하려면 거긴 라운지 바에 룸을 빌려야 돼요. 되게 추잡하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알겠습니다. 거기서 문 잠그고 가시면 돼요. 네. 아니, 제가 가본 데가 뭐 그런 데인지 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전 별로 되게 신경 안 써서. 이름 차이인데 네. 살짝 고급지다 그러면 라운지 바. 복장 제한이 있습니까? 복장 제한은 없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걸 보니까 아, 평상시에 너무 취업시키고 입고 다녀가지고 이제 출연이 그만이 보라. 아, 아 친구가 조언한 거다. 네, 말 돌려서 얘기한 거야. 너 출연이 아. 그만이 보 이제. 근데 라운지 바에 답게 입고 와. 이건 지금 그 옷 입고 오지 마. 이 얘기거든요. 옷 하나 사이지. 이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이 옷을 입고 가시는 건 잘못됐죠. 거기 이제 이 정도 출연이 입고 올 정도면 사장 아들 정도는 되지. 입구컷은 없는 곳이죠, 이런 데는. 없죠. 네. 왜냐면은 이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오셔서 혼자 딱 오셨는데 양주 세트 딱 시켜가지고 한 50만원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아저씨분들도. 근데 이제 젊은 친구가 왔는데 추리닝 입고 왔어. 맥주 한 병이요. 나가시는 분 저쪽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조심하셔야죠. 네. 뭘 입고 가는 게 제일 적절한가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제. 정장? 정장도 좀 약간 어색한 것 같고, 캐주얼하게 그냥 청바지에. 예쁜 거 하나 입고, 티셔츠 예쁜 거 하나 입고 가시는 게. 티셔츠에 청바지. 진짜 깔끔하죠. 머리 좀 신경 좀 쓰시고. 전 헤어스타일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데, 머리 좀 예쁘게 좀 하시고, 깔끔하게 하고 가면, 그게 제일 예쁩니다. 모자는 별로입니까? 모자도 괜찮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특징이 뭐냐면, 두리번거리지 마, 진짜. 와, 와. 이거 하지 마, 진짜. 이거 하면 끝나요, 여기서. 이야, 이거 얼마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는 형이 하는 거잖아요. 예. 니네 이거 먹어. 그러면, 형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와. 이거 먹는 사람 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격리당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차피 지인으로 온 거니까 네. 주는 거 먹고 깔끔하게 있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 저는 오히려 네. 이제 아는 분이 뭐 해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리액션을 크게 해드리는데. 아. 네. 우와 진짜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음식점 이러면 안 돼? 거기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바 느낌이라서. 네. 토킹도 많이 하고 예. 이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예. 와 여기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알았어, 별로라고요? 알았어. 처음 왔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안 되는구나. 네, 그냥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즐기시는 게 낫고 이제 여기 가보면 아 저는 일부러 해드린 거예요. 기분 좋으시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알겠어요. 네. 촌스럽다고 하시면 맞네요. 네. 가가지고 이제 청바지 우와 여기 기가 막히다.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옷 하나 사시는 게 괜찮죠? 그쵸. 왜냐면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 내 옷 잘못됐네. 딱 느낌 딱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오신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거지만 주변 사람 구경하는 게 거의 일이기 때문에 저 친구 스타일 괜찮네. 저건 괜찮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 써서 가시면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경험에 의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저는 가서 이제 과자를 먹죠. 과일이랑. 왜요? 메론 더 달라고. 난 술을 안 먹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4193님께 취준생 분께 용국이 1침. 여긴 다 커플이에요. 진짜 여기 다 커플이에요. 여기는. 네. 네. 그 동성끼리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건질 게 없어요. 네. 그냥 옷만 입고 가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내일 또 입어야 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작업보다는 그냥 원래 아는 사람들끼리 오는 곳이다. 그리고 보면 분위기 좋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자 3명, 우리 3명, 이거 없어. 거기는 다 그냥 아시는 분들 있죠. 한번 쳐다보고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실패. 자, 익명 김님이 보내셨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친구 결혼식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축의금은 30만 원으로 통일돼 있는데요. 제가 동탄 사는데 대구 결혼식이라 네 식구가 SRT 타고 내려갑니다. 왕복 20만 원이에요. 만약에 친구나 친구 아버님께서 교통비하라고 돈을 주시면 받아도 될까요? 안 줬는데 받아도 될까요? 아직 안 줬는데? 그러면 축의금은 10만 원이 되는 꼴인데 용국스님 곰로몬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이거 뭐 본인이 지금 정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돈을 안 줬는데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예, 네, 그건 20만 원을 받으면 나는 축의금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50만 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네. 안 줘요. 누가 줘요? 안 주신다. 네, 절대 안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생각에서는 우리 그 친구분의 아버님이 나랑 굉장히 가깝고 잘해주시고 하니까 그래 먼 길 나라 고생했다. 갈 때 차비라도 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막상 식장에 가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분 인사해야지 저분 인사해야지 돌아다니면서 그 오신 분들한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진짜 많이 할애하시는 건데 거기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SRT 타고 왔구나 그래 20만 원 줄게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일단 잘못됐다. 이건 무조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에이. 아 진짜 저도 그 지역 그 결혼식에 이제 갔는데 네. 그 사실 상당히 그 두꺼운 봉투 같은 거를 네. 같이 이제 친구들끼리 오니까 네. 멀리 오느라 고생했다고 2부에 이제 인사하러 테이블 도시잖아요. 돌죠. 돌 때 이게 쓱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한 두 번 겪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예 그 그냥 완전 똑같은 친구들 동기들 뭐 이런 보여, 사람들 그래도 보여. 근데 안 왔잖아. 어, 잘 먹고 가. 잘못한 거 먹어라. 이렇게 되는 미리 봉투에 넣어서 준비를 하신 거 보니까. 근데 그거를 테이블마다 다 하려면 굉장히 이. 많지. 셔츠 네. 이 앞쪽이 뚱뚱해야 되거든요. 네. 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황재 씨가 있어서 그런 거고. 특이한 케이스고. 아니, 주지 않아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20년 됐나 또 이것도? 2002 월드컵? 그건 아니에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2007년? 그러니까 이게 예식장에 가셔서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진짜 그 원래 친했던 친구와 얘기도 오래 하고 이런 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 자체가. 그런가요? 예. 만약에 그 아버님이 그렇게 주셨으면 아까 저희가 초반에 연애 사연 했던 그분처럼 친구분이 많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럴 수는 있으나 인맥이 진짜 많은데 못 챙기죠. 예. 아, 그거 열면 행운의 편지라고 봉투 열면 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아버지가 쓰고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있으시네요. 그건 형이 축의금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돌려준 거라고.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진짜 힘든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아까 여기 보면은 뭐지 그 30만 원을 내기로 하셨는데 네 식구가 다 간 사가신데요. 네. 전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니 가족처럼 생각한대잖아요. 가족 아니, 같은 친구. 아니 뭐 가족이 서울에 있고 뭐 한 명은 부산에 있으면 가족 아니야? 똑같잖아. 혼자 가는 거죠. 뭐 일단 네 명의 같이 간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아이들도 다 그 삼촌 삼촌 하면서 완전 친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 뭐 이러면 갈 수도 뭐니까 있지.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와서도 어 그래 고마워. 왜 고맙냐면 식비 많이 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빠서 나만 왔어. 그래도 충분히 고마워해. 4명을 계산을 해서 SRT 20만원인데 아버지가 20만원 주시면 나는 10만원 이렇게 계산하고 가잖아요. 본인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혼자 가셔서 집안 얘기해 주시고 축하한다고 해주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행차 오는 분들도 있대요. 갈 데 없어가지고? 아니 갈 데 없어가지고 아니로가 아니라 네. 기왕 간 김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찍고 그럼 우리는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장 입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네. 여행 가방 챙겨왔을 수도 있고.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거의 없고 이제 너무 계단적으로 다가가셨는데. 아 저도 부산에 있는 결혼식에 가면은 겸사겸사 좀 쉬다 오는데. 혼자 다니시니까 그런데 네. 가족끼리랑 같이 가서 SRT를 또 타야 되잖아. 네. 네, 안 되죠. 이거 지금 그 교통비 걱정하시는 분인데 어디 또 가요? 아 여기 대구 그 대팍 요즘 대구 FC 잘 나가는데 그거 하나 보고 올 수도 있고. 야구팬일 수도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축하는 하시되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가시면 본인이 마이너스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친구한테 뭐 데미지를 주고 싶다면 돈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싶다면 같이 식구들끼리 가서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렇게 주시지 않은 돈을 먼저 생각을 해서 1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족처럼 사랑하는 친구인데 너무 이렇게 그 또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시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네. 자 익명 김님께 용국이의 일침 본전을 뽑으려면 결혼을 두 번. 자, 아니 10만 원 플러스 되고. 밴디트의 드라마틱 듣고 오겠습니다. 아, 여기 제재가 너무 심하다. 진짜. 결혼 두 번 하면 60이잖아요, 60.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산적이면 괜찮지. 남는 장사인데. 세 번? 두 번. 괜찮아요. 당연히 네. 떨어진다. 3만원씩 두 번. 돈을 뽑. 어우, 근데 이거 견과류 좀 먹어야겠다. 결혼 두 번. 두 번 할 수 있잖아. 예. 그치, 할 수 있지. 아니, 볼륨 키우려고 다했어. 작아가지고 볼륨. 볼륨이 작아. 음식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용국이 형이 그거 썰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 아, 그래. 나한테 얘기한 건데. 난 몰라. 아, 지금 볼륨 높이고 있는 거예요? 썰고 있는 줄 알았어. 난 전혀 몰라. 하겠지 마. 아, 이런 걸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아니, 근데, 제주도에서 결혼한다 뭐 이러면, 물어보잖아. 올 거야? 그래가지고, 갈게. 그러면은, 방 잡아주고, 뭐 비행기 해줄게. 그런 경우는 있지. 근데, 4명이 가서,
금액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구나. 저는 부산 가도 주던데. 저는 안 보통. 가요. 난 안 가지. 아니, 멀면 제일 못 가는데 와주면 그 와중에 와주면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 며칠 전에 제가 되게 친했던 후배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오토바이로 가면 막히면은 한 2분 40초 정도 걸리는 거긴데 안 갔어요. 귀찮아서. 계좌 보내. 입금. 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제일 편해요 이게. 버스 대절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건 진짜 무슨 이렇게 지방에서 단체로 올라오실 때 그때는 해주는 거지. 근데 뭐 입금이 최고예요. 네. 축하를 이제 돈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좋죠. KBS 동기가 전주에서 결혼할 때도 대전에서 온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막 진짜 소문난 잔치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결혼식 자체가 스몰 웨딩도 좀 있고 해서 뭐 가는 사람은 가고 일부러 안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는 또 두 번 결혼하죠. 제주도 사람은. 응? 그래? 제주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까지 다 오기가 힘드니까 피로연처럼 일단 무태에서 뭐 특히 서울에 와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일단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마을 잔치처럼 한 3일 한대. 신랑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어? 신랑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상주 장례식도 상주가 계속 인사를 받잖아. 기다리면서 그런 것처럼 한 3일 정도인가 이틀 정도인가를 계속 신랑 신부가 앉아서 기다려. 그 오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식사하고. 3일장이네? 3일혼. 3일장. 서구 2혼. 서구가 제주도 사람이야? 아, 제주도 건물주. 어쩐지. 뭐가? 아니야. 내 거이고. 자, 뒤에 겁니다. 들어가시면 노래도 걸립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의 첫날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용국이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아, 3주 만에 하니까 이거 연애학개론 연애학개론 나냐. 그럼 다시 해라. 개판이다. 아, 용안상담소.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폐지될 뻔했잖아요. 폐지면 뭐 폐지지 뭐. 자,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6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색하죠? 네.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실로폰을 들려 그래. 이상해졌어. 그러니까요. 경고해요, 진짜. 뭘 경고해? 그냥 혼자 하는 얘기예요. 자, 최연희님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네. 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신랑과 말싸움에서 늘 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6살이 많고 법대 출신이라 사범대 출신인 저보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제 특징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서 늘 신랑의 말에 말려서 말싸움에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며 찝찝함이 남아요. 할 말은 다 하는 용국수님, 어떻게 하면 신랑과의 말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장 파탄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굳이 이길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7년 차면 같이 사신 지 좀 오래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이 많이 들었죠. 근데 약간 싸우다 보면, 이제 결혼 말고 연애했을 때 싸우다 보면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무슨 영화를 예매해놨어요. 여자친구가 조금 늦었어. 횡단보도 저 끝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어디야? 횡단보도 앞이야. 시간 없어 빨리 와! 하다가 여자친구가 뛰어오다가 넘어졌어! 무릎이 깨졌어!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이거 누구 잘못이야? 약간 애매한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 네가 늦게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왜 빨리 오라 그래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싸웠을 때 뭐 본인이 지는 건 좀 억울할 수 있겠으나 말 그대로 누가 잘잘못을 따졌을 때 확실하면 지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길 필요는 없다. 그래요? 네. 7년 동안 져왔는데 갑자기 이기는 것도 이상하죠. 이게 역전되는 것도 조금 네. 특이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7년 동안 계속 져가지고 계속 져가지고 이제 그 축구로 따지면 프리미어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밑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기고 싶은 거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이기시려면 진짜 오늘은 이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끝. 되게 서럽게.
그러면서 이제 더 미안하게 만들려면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계속 우세요. 7년 차면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받아주죠. 받아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말싸움을 계속 해오기만 했지 혼자 이렇게 되게 그 애처롭게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알았어 당신 말에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계속 울고 있으면 이게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울면 어 이겼다. 아 아니지. 초등학생 스타일. 에이. 와 이겼다. 너 법적으로 오는 너 건 울었어, 아니야. 내가 이겼어. 법적으로 오는 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인정해버리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건 내가 진짜 말이 좀 그랬어라고 상황이 바뀌어요. 남편도 울면 어떡해요? 네? 남편도 같이 울면? 땅바닥 치면서 울어야지 자기는. 아 더 심하게 울어라. 네, 콧물 여기 밑에까지 흘리면서 막 계속 울어야지. 통곡을 해라. 네. 아... 울면 어찌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크라잉 배틀. 충분히 남편분이 감싸줄 수 있다. 근데 선집에는 뭐, 맛집이 답이다. 이게 본인이 이제 봤을 때 남편분이 뭐 법대를 나와서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한다. 예. 그러더니 본인이 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로 쳤을 때는 감정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살짝 이제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하고 싶은 말 조금씩 하면서 남들은 아니다. 대충 뭐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냥 너무 비하인 거리 안 좋으니까 계속 우시면은 하루 정도는 우유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두 번까지는 통하지만 그 이후에는 안 키운다. 네, 그렇죠. 한 번 정도 괜찮아요. 그래요. 자, 그래도 여성 청취자가 계셨네요. 최연희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울면 비호감. 네.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호감 비호감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도 적당한. 아 그만해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호감 비호감은 뭐예요? 이게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이제 남자친구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지 여자친구 와가지고 알았어 미안해. 근데 이제 그거를 한 7번 8번까지 괜찮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받으잖아요. 됐어 그만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우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숙면 취하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자, 9002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야구선수로 활동하고 아는 야구선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회사 선배가 자꾸 저한테 야구에 대해 아는 척, 잘난 척을 해서 고민입니다. 처음엔 그냥 모르는 척 들어줬는데 요샌 도를 넘어서 너 이런 거 모르지? 야 내가 착해서 알려주는 거다 하면서 기본 지식을 저한테 설명하네요. 괜히 야구했다고 말해서 핀잔 듣거나 귀찮아지는 건 싫은데 어쩌면 좋죠? 다 얘기해야죠. 이거 근데 뭐 보통 뭐 얘기를 안 해도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남겨주신 분이 과연 야구하실 때 포지션이 뭐였을까 살짝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투수였다 그러면 이제 티가 확 나거든요 진짜. 우리는 이제 개그맨들끼리 이제 만약에 개그맨들끼리 야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한번 따라 나갔다가 제가 야구를 했었어요가 아니라 그냥 따라 나갔다가 저 한번 던져보면 안 될까요? 던질 줄 아냐? 잠깐만 해볼게요. 던져. 강석구야. 우와.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타자. 빵! 쳤어. 홈런이야. 너 뭐야?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너 뭐야? 야구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살짝 건방 떨면 다리 꼬면서 이제 고등학교 선수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죠. 네. 굳이 참을 필요 없다. 그 저희 아나운스 팀에 프리하고 나간 김환 아나운서. 오, 맞아요. 친구가 이제 그 선출이에요. 맞아요. 프로는 안 갔는데 대학교까지 야구를 좀 했었고. 프로는 틀리거든, 진짜. 특히 고등학교 때 저의 고등학교 후배인데. 네. 야구부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강견.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시구를 할 때 그 시구가 엄청 화제됐잖아요. 136km인가? 네, 나와가지고 TV에서 봤어요 이거. 예, 그게 이제 역대 시구 중에 제일 빨랐던 시구로 나와있는데 그 시구를 할 때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무슨 말이야? 얘기가 잘 나와서 이상하게 그러고 던질 때 그 네. 걔가 이제 던지는 연습을 막 하고 그럴 때 그걸 가르쳐줬다고? 좀 오바해서 던져라. 오바해서 그냥? 웃기게. 웃기게? 예. 그게 뭐야? 예. 그래가지고 던지는 폼 같은 거 가르쳐주고 선배인데 지금 느낌이 약간 선배 여기 선배 나오는 선배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 사연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혼자 품고 계시면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안 좋은 것도 하나 있어요. 만약에 뭐 사회인 야구단이 있으면 매주 나가야 돼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그냥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예. 훈련소에 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조교랑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훈련 열애. 어. 불참 뭐 불침번 열애. 봤더니 쟤는 왜 열애지? 손금을 볼 줄 아는 거야. 아~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는 막 산 타고 막 이러고 혼자 음료수 마시면서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밉진 않았는데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다음부터 얘가 이제 잘 때 옆에 없어요. 전 사단의 손금을 다 먹고 다녀요. 얘가. 잠을 못 자. 잠을. 한 1,000명 만나봐. 1,000명.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좋게 접근이 됐는데 똑같거든요. 처음에 야구 잘한다 그래서 야! 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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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이제 그 무리에 섞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든 주말을 보낼 수 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용한 신병. 그럼 이제 그 중대장님 보고 대대장님 네. 되실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불침번 열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조교가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맞췄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한번 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옆에 뭐 초코파이도 두 개 더 생기고 오렌지 주스도 생기고 손금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계속 손금만 봤다는 그렇군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야구 같은 거는 네. 또 이제 참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스포츠는 꼭 선출이거나 진짜 그 스포츠 잘알이든 뭐 알못이든 네. 참견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 아닙니까? 너무 선배인데 참견하고 느낌이? 재밌게 하는 것 자체가 아 너무 선배예요.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아 그럼 얘기 안 해야겠는데 좀 받아주시고 네. 네. 근데 사회인이라고 한번 가가지고 시범을 보여주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말로 얘기하지 말고 진짜 뭐 불려다닐 수는 있겠으나 네. 이 정도 했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순간 시선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은근히 그 선배들이 그 후배를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쵸?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합니다. 어, 예. 야구 네. 선출이잖아. 그래서 저도 기만 데리고 가면서 펀치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야 쳐봐.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배팅볼 조심해. 배팅볼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 20개 다 맞춰봐. 예.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못 맞추면 에이 뭐야 선출이야 이게. 하나 놓치네. 예. 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높아질 말씀드리면 김화는 네 SBS에서 가장 저랑 가장 맞먹은 후배라는 거. 본인이 가르쳤다. 고등학교 후배고 회사 후배인데도 예 맞먹어요. 알려드립니다. 결론은 자기가 그래서 가르쳤다. 그래서 프리한 거 아닙니다. 예. 자 9002님께 용국이의 1침! 와, 근데 이거 할래, 이거. 아니, 그냥 얘기하지 말자, 그냥 이거. 생각해봐도 얘기 네. 안 하시면 알 것 같아요. 사회인이냐고 한 게임. 네, 그냥 끝. 된다. 끝. 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어려워졌네, 없는 사이에. 이상해졌네. 네, 자, 오늘 고민 해결, 복귀전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은 사고가 없다. 다행이다. 끝곡보기 가겠습니다. 그럼 원래 한 주 정도는 몸을 좀 차려줘야 돼요. 예. 또 까불다가 잘못돼요. 재밌었어요. 응? 잘 들어갈게요. 6월 1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하 기다리다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애들은 이제 축구를 많이 하니까 축구 출신, 축구부 애들 출신이 있거든. 그런 애들 보면 이제 무조건 선출. 나와. 선출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근데 보통 애들이 축구 하다 온 애들 특징이 뭐냐면 거의 수비수가 많아. 공격수가 많이 없어. 그래서 그냥 서 있다가 잘한다. 딱 끝나면 아이디어 짜. 아이디어 못 내면 축구나 그냥 해. 이게 비하냐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축구는 잘하더만 열심히 하더만. 이놈이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선배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던져봐. 이러면서. 김한한테 시구 지도해주는 폼 그거 영하 선배가 찍어가지고 트위터 올려가지고 그때 기사 났어요. 그거 그때 무슨 나는 시구왕인가 거기 나왔던 그 프로그램 아닌가? 예. 그거는 한참 뒤고 환희가 시구한 거는 오래됐지. 근데 환희 시구할 때 그 두산에서 옷을 너무 딱 붙는 걸 줘가지고 그게 좀 멋이 없어. 너무 쫄리는 걸 이렇게 어깨에 안 맞는 걸 줘가지고 사이즈 짧은 줬네. 스몰 줬네. 야, 초면에 사랑하면 괜찮지? 그래. 아니, 그 멘트를 조금 수정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응. 난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에휴, 연애하기 글렀다, 진짜. 김인호에게 아직 꼭 물어봐. 우리는 무슨 사이야? 라고 꼭 물어보잖아, 이렇게. 맞아. 정리가 안 돼서. 남자가 얘기를 해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확실하게 딱. 우리 무슨 사이야? 기계 멘트. 그냥 뭐, 동네 주민이지, 뭐. 잘못되는 거지. 알았으니까 빨리 오빠 사야지. 뭐 알았으니까 빨리 오빠야. 네, 포토존.
터지냐? 노루 마이크 너무 어색한 것 같아. 아이고. 조공 느낌. 하나, 둘, 셋. 어, 이거 신발 진짜. 그래, 갑이야. 또 사게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입고 있는 거야? 아, 가야지. 다음 주가 두 개인가? 하나인가? 아, 다음 주 두 개. 두 개요? 점심은요? 월요일이 그거잖아. 월요일이 한 하루 녹음 있네. 네. 그래서 아마 백장기 푸는 거 아니야? 야, 나중에 내가 보낸 카톡을 봐. 알았어. 계속 바뀌니까 뭐. 혼자 얘기하잖아, 카톡에서. 이렇게 와, 아니다. 이렇게 와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와라. 이렇게 와라. 알았어. 맞아. 걔도 뽑으면 이렇게. 아까 그거 치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잘 생각해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